정우알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요즘 대세로 핫하게 떠오른 배우 정우. 시집 올래? 오빠 진짜 잘해줄게. 그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 때문일까요? 일주일 사이에 두 차례 열애설에 휘말렸습니다. 아 미안하다, 니한테 그런 거 아니다, 미안. 그 첫 번째 열애설, 지난달 31일 정우 씨가 2년째 열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우의 연인은 그룹 비바 출신으로 가수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변신한 김진 씨였는데요. 남자친구 있으시죠? 아, 예. 예쁘게 만나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예전에 두 사람이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까지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1년 전 헤어진 사이였다는데요. 정우 측은 사귄 것은 인정하나 결별 후 연락도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고, 김진 측 지인은 1년이나 지난 일이 기사화되어 당황스럽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열애설이 터진 6일 후 배우 김유미 씨와도 열애설이 보도가 됐습니다. 내년 결혼설까지 제기됐는데요. 이따른 열애설, 진실은 뭘까요?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로 이제 스타덤에 오르면서 배우 김유미 씨와 결혼설에 휘말렸는데요. 이 결혼설에 대해서 그 정우 씨는 결혼이나 뭐 교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인했지만 현재 호감을 가지고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함께 영화 촬영을 시작한 두 사람. 3개월 전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가졌답니다. 나의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이것이다. 아무래도 가을 바람도 불어오고 좀 이렇게 낙엽도 지고 하니까 사랑이죠, 아무래도. 사랑. 네, 연애의 사랑. 이상형은 그냥 대화가 잘 통하고 전 좀 재밌는 사람이 좋아요. 저를 3초마다 이렇게 크게 박장대소 시킬 수 있는 사람. 둘 사이가 거의 공식화될 시점. 침묵하던 옛 연인 김진 씨가 SNS에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헤어진 연인인 정우를 두고 쓴 내용임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이어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은 김진 씨.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진 씨는 그 양가의 허락 속에 정우 씨와 그 결혼까지 염두에 두면서 진지하게 만나왔다고 밝혀서 그 정우 씨가 이미 자신과는 1년 전에 헤어졌고 또 다른 연인과의 열애를 시작하는 이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열애설에 대해서 해명하고 또 깨끗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정우 측은 구체적인 대응이나 해명 없이 지켜보고 있는데요. 정우 씨가 그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로 이제 굉장히 스타덤에 올랐다는 것이 입증이 된 셈인데요. 그 과거의 발언들이나 그런 행적들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무수하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음주 사고가 연일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던 아찔한 상황들 뉴스 이어갑니다. 11월 초부터 연이어 터진 음주운전 사고.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스타들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힙합계의 1세대 래퍼로 유명한 가수 주석. 그가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주석 씨는 지난 3일 일요일 저녁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클럽에서 힙합 콘서트를 개최했는데요. 공연이 끝나고 회식 자리를 마친 그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귀가하다가 월요일 새벽 1시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주석 씨는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는데요. 합정역 사거리에서 강변도로로 진입하는 진입로에서 음주 단속을 실시했는데 주석 씨가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습니다. 0.115%로 측정이 되었어요. 면허가 취소되는 수치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일반적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든 만취 상태를 말합니다. 현장에서 그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귀가를 시켰고요. 향후 그 출석을 시켜서 음주 사유와 동기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다시 발생한 네, 음주운전 사고. 개그맨 이원구 씨가 어제 새벽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른쪽 팔과 다리를 다친 이원구 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는데요. 이원구 씨가 입원했다고 해서 예, 지금 수술 중이실 거예요. 당초 팔에 깁스를 했지만 부상 상태가 생각보다 심해 결국 어제 오후 2시경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팔을 좀 크게 부러져갖고 좀 심하게 골절돼서 네, 수술하는 걸로 해서 네, 지금 수술을 하고 있고요. 사고가 난 건 어제 새벽 4시쯤. 이원구 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집으로 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7%. 면허 취소에 이르는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자칫 더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 사고가 난 여의도 노들길이 바로 자동차 전용 도로였습니다. 오토바이는 통행이 불가능하죠. 지금 나오면은 그 자동차 전용 도로 들어가고.